요즘 미국의 불법 도청이 사실로 드러나 세계 각국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이 남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38개 나라의 자국 주재 대사관과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럽대표부 사무실은 물론이고 브뤼셀에 있는 유럽본부에도 도청장치를 하고 인터넷에서 해킹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도이출란드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폭로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이 분노하고 각국이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 괴뢰들만이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폭로성 기사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해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웃기는 것은 아무 나라나 나라의 안보를 위해 정보기관이 비밀 수집을 할 수 있다면서 상전을 두둔하는가 하면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이며 비굴한 추태입니까? 미국이 한 것이라면 살인이든 전쟁이든 약탈이든 도청이든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박수를 쳐대는 괴뢰들이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기 위킬릭스가 폭로한 자료만 보더라도 남조선에는 국회와 정부, 군부와 재계, 외교부분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각종 자료를 갖다 바치는 친미분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현재 무슨 문건이 올라와 있다는 것까지 미국 대사관은 다음 날이면 낱낱이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청을 당하든 안 당하든 괴뢰들에게는 비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교 역사에 다시 없을 대통령 기록물까지 막 공개에 치우는 판에 무슨 비밀이여 뭐여 하면서 상전과 다툴 게 있냐는 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짬만 나면 그 무슨 북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내고 안보 위협을 곧잘 떠들어대는 자들이 남조선 괴뢰들입니다. 미국 상전 앞에서는 화를 낼 줄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오직 비굴한 웃음만을 짓지만 동족 앞에서는 무슨 일에서든지 혈안이 돼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는 악의 무리들. 참말로 세상에 나라 아닌 나라가 있다면 오직 남조선뿐입니다. 군사주권도 가지지 못한 전쟁 모순꾼, 미국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치 노복, 경제 하수인들이 사는 미국의 51번째 주에 해당하는 천하에 다시 없을 괴뢰국이라 하겠습니다. 남조선의 한 교수는 세상 앞에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끄럽고 불쌍한 일이다. 어쩌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미국 앞에 망가져도 너무하게 망가져 흡사 박제품을 버는 듯하다. 즉 껍데기만 있는 호수아비에 불과한 것이 바로 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바지가랭이에부터 기생하며 그 무슨 성장을 곧잘 떠도는 불쌍하고 가련한 괴뢰들을 보느라면 예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개 돼지로 사느니 죽는 편이 훨씬 낫다.